사도행전 소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 2절 읽어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거는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근데 우리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에서 넘어왔어요. 누가복음의 내용에 대한 요약은 뭐냐면,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 1, 2절에서는 먼저 이 책의 독자가 누군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책의 독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 누가복음의 데오빌로 각하, 로마인인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독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들입니까? 이방인들이 목적이에요. 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늘 어떤 책이든지 독자가 누군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저자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에 가까운 거니까, 주제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셔요. 이때까지 행하셨던 거, 말씀하셨던 거, 예언하셨던 거, 죽으셨던 거, 부활하셨던 거, 승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스토리가 절정이 다 있고 난 이후에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잘 알아먹었겠죠. 전에는 몰랐지만, 전에는 들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좀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4, 5절. 자, 4, 5절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곧 오시게 될 성령의 세례 사건. 그리고 6에서 8절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지금 유대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내가 성령이 온다고 얘기를 했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성령이 오시는 사건과 성령의 주도로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되게 심플하죠? 자, 9절에서 11절. 이제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이제 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인 복음 전파, 이방 지역 간의 복음 전파 이야기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 자, 화면을 보시면, 자, 먼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유대의 이쪽 지역으로 전파되는 이야기, 여기에 대한 각종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쫙 전파되죠. 사마리아 그리고 시리아 쪽까지 안디옥까지 전파됩니다. 이게 8에서 12장까지입니다. 여기 사람이 바뀌어요. 주도권. 먼저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주요 인물로 나오지만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이 주도적인 인물로 나와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게 13장, 14장. 먼저 터키 선교. 그리고 터키 선교 끝나면 또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15장 36절에서 18장 23절까지 그리스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터키 저기 서쪽 지역 터키 저쪽에서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이로써 이제 거의 이제 중요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고 국비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서 제국의 중심인 로마로 가서 로마 선교를 하게 되는 이야기로까지 해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결국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으면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주 박진감 넘치고 아주 가슴이 뛰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막 그 끌어오르는 그 성령의 불길 같은 그
그 뭐냐 강력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주도로 예루살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전파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1장 12절에서 2장 47절. 자, 1장 1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갈라모니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드디어 얘네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네. 드디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에 대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아마 기도만 하진 않았겠죠. 함께 성경을 읽는 가운데 느낀 바가 있어서 베드로가 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성경 해석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련유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시편 69편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이제 시편 109편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지금 새로 사도를 뽑아서 12명을 맞춰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부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제 사도의 조건,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선출의 조건, 사도의 두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를 본 사람, 예수를 본 사람이어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가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적용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것에 대한 적용.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하나는 유스라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 이제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로서 새 이스라엘의 토대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뭔가 착착 준비하고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 2장 1절.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성령 사건 참 이게 오해가 많은데 왜 오순절일까요? 왜 오순절날 오셨을까요? 그 다음날 오시지. 왜 오순절날 오셨을까요?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밀추수. 추수죠. 추수. 추수는 언제 합니까? 농사의 마지막. 그래서 추수라는 것은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복음사건이라고 하면 뭐 십자가, 부활 뭐 딱 요것만 또 생각하는데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뭐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신 것도 종말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종말의 영. 그죠? 예수의 영. 종말의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 사건이 다시 반복되느냐? 반복되지 않죠. 왜냐면 성령께서 새 시대를 열었는데 새 시대를 계속 다시 열 수는 없잖아요. 새 시대를 알리는 사건. 새 시대가 온 사건. 예수님께서 그걸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오고 이제 새 언약 새 백성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다가 시내산을 데려오시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가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 이후에 77일 49, 50일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순절은 이 77일 49 출애굽 후 50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 받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종이나 상전이나 여자나 남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 어떤 사람들이 가냐? 신분 고하 뭐 다 막론하고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받는 자가 성령이 인침을 받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그 급진적인 종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 이제는 뭐 할례도 필요 없고 뭐 아브라함 자손 율법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성령 받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급진적인 시대가 열렸다는 사건을 개막시키는 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그렇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큰 나라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해 각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 지역 전역에서 온 유대인들인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하나님의 큰일은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다 놀라 서로 당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랑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했더라. 자, 목격자들 다양한 반응을 낳았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14절. 이제 베드로가 아주 유창하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시니 삼시가 언제예요? 9시. 너희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이 또 나옵니다.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요엘 말씀에 우리가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 환상을 보고 너희는 늙은이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부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요엘서 말씀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말세가 도래하는 이야기. 자, 22절 보면 그런데 이 말세가 도래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죽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이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졌고 이게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세를 가지고 온 메시아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고 장사되 금이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예언자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내다보고 얘기했다는 거야. 이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다보고 그런 시를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성취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 말했습니까? 다윗이 말한 거예요. 그걸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구약에서 예고했던 십자가 부활 결국 이것은 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의 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고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래서 여기서 번역이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입니다. 원문에 보면 오른쪽. 그럼 여러분 하나님 오른쪽은 누가 앉아요? 하나님은 온 만물의 왕 중에 왕이시죠. 그 왕 오른쪽에 누가 앉아요? 왕 오른쪽에는 왕의 대리 통치자
뭐 세자 뭐 이런 분들이 앉죠. 왕의 아들이 앉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쪽에, 그러니까 결국 부활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할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시라.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그 왕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시대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떤 식으로 통치하시냐 하면은, 바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치리마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10편, 110편 말씀입니다. 하였으니 그러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퀴리오스와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 퀴리오스는 헬라인의 왕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냐하면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얘들이 진짜 예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했거나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로써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도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리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탄생한 공동체의 모습은 각자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는 유무상통의 공동체, 이사야에서 예언한 평화의 공동체가 온전히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3장 1절에서 4장 37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의 활동입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함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아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구걸하고 있었으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저 달라는 돈은 안 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멀뚱히 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다 못한 베드로가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대개 이 병자는 수동적이었어. 근데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맨날 앉아 있었으니까. 알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 3장 12절부터 26절 베드로의 전도설교. 자,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가 계속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파로서의 정체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 자기와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것이다. 계획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뭘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너희 죄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너희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그것을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겠지만 예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와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모세가 말하다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가 오나 나 같은 선지자 하늘을 세울 것이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예수님께 다시 오시기 전에 너희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죠? 24절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약속이 결국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을 위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게 또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지금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너희들이 지금 먼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땅 위의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이 확장되고 급진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야.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집중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셔. 너희가 지금 뭐 할 때예요? 지금 주 앞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이 전도 설교가 아주 지금 긴박하면서도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아주 말씀 인용도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자 4장 1절 이제 베드로가 또 체포당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부활의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자가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5천명 남자의 수만 5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안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향하였느냐.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할까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고 대답하겠죠?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야 진짜 당차죠. 예? 얼마 전까지 기도도 안 하고 자빠져 자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당국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차게 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돌로서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이제 위협한 거예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가르치지도 말라.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23절부터 37절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너희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사도들이 말함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시편 2편 1, 2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피속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늘 이야기 큰 단락의 이야기는 공동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복음의 결과, 복음의 전파의 결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리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